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즈 풍수입니다. 최근에 정말로 덥죠? 덥고 또한 한동안 비도 엄청나게 많이 내렸었고요. 사실 어느 정도 이 풍수 구운이 되면 불의 시대이기 때문에 기온이 좀 상승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온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자연재해 이런 게 많이 날 것이다는 이런 부분을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과거에 5년 전, 10년 전보다 최근 훨씬 더 자연재해도 많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그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풍수 구운 시대, 이제 불의의 시대라고 하는데 과연 앞으로 이 기온 변화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이제 더 상승을 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또 앞으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처를 하는 게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학적 또 풍수학적으로 해서 좀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에는 지구 온난화 이런 표현을 썼지만 지구 열대화, 저도 이런 말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언론에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사실 온난화 이런 거는 많이 들어봤지만 지구가 펄펄 끓는다 이 얘기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이거는 자연적인 아니 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가 이제 생성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뭐 46억 년 정도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사실 우리 인간들이 문명 생활을 하고 시작한 지는 불과 뭐 몇천 년안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뭐 신석기 시대, 그 이후 청동기 철기 시대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뭐 몇만 년이 안 됐고요. 우리가 문명을 이룬 건 불과 한뭐 3천 년, 4천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사실 지금은 엄청 덥지만 또 굉장히 빙하기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뭐 몇백만 년 동안 비도 계속해서 내린 적이 있었고요. 지구를 알면 알수록 과거에 수많은 변수들도 많았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언론에서는 이게 탄소 배출 때문에 이렇게 지구가 뜨겁다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 말이 맞는 것인지 또 풍수적으로 봤을 때 구운 시대는 불의 시대라는데 그게 와서 그런 건지 여러 가지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이래다가 앞으로 계속해서 모든 게다 파괴가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걱정도 하실 텐데 사실은 저는 뭐 덥기는 하지만 과거에 뭐 지금부터 그러니까 몇십 년 전은 이렇게 덥지 않아서 갑자기 너무 더워지니까 당황스러워서 하실 수 있겠지만 한없이 더워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원인은 다른 것 때문에 그렇다. 이 CO2 물론 탄소 배출 이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지구가 이렇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앞으로 풍수 구운 불의 시대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60년 전에도 굉장히 그 지구의 변화가 심했었어요. 그때는 반대로 지금처럼 이렇게 뜨거운 게 아니라 반대로 소빙하기로 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전에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 3년 전서부터 계속해서 풍수 구운 시대가 이제 온다. 불의 시대고 거기에 맞는 뭐 산업은 어떻게 될 것이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뭐 풍수 구운 시대에 맞물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앞으로는 지금보다 좀 더워질 가능성이 좀 많고요. 또한 이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먹는 농산물 특히 뭐 식량 이런 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당분간 식량난이 좀 가중이 되면서, 물론 전쟁, 지금 러시아, 전쟁도 사실 불의 기운으로 볼수 있는 거예요. 화기니까 전쟁 다 불타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전쟁은 전에도 있었고 꼭 구신 시대만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한동안 이제 냉전 시대가 사실 그 종식되고 나서 이렇게까지 해서 전쟁이 심하게 일어난 건 없었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점점 전쟁, 갈등 이런 것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식량난 이런 거로 인해서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고 이게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운 시대는 우리가 연도로 따지면 24년부터 43년인데 실질적으로 뭐꼭 24년 무 자르듯이 딱 오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거의 한 20년 동안은 굉장히 기후 변화도 많을 것인데 여기 지금 보면 연도별로 보면 내년이 24년 갑진년이고요. 그리고 을사병호정미 이렇게 보면 다 이게 목화 좀 음기보다는 양기가 강합니다. 20년 동안 오행으로 봐도 육식갑자로 봐도 그래요. 또 물론 이제 2031년이 신해 년, 32년 임자 개축 이때 잠시 몇년 조금 냉각기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34년부터 또 다시 보면 40년까지 해서 또 목화기, 목화토 양기로 가기 때문에 구운 시대는 굉장히 더운 병우년. 병우년은 진짜 위아래로 화기가 가장 강할 때고 을사병호 정미 거기다가 또 36년 병진 정사 무 이때도 또 화기가 굉장히 강할 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운 시대 자체는 구운의 기운 자체도 불의 기운이지만 우리가 사주 음양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도 이렇게 연도별로 보면 굉장히 화기가 강한 연도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게 하나의 자연 현상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음양 오행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앞으로 흐름이 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걸좀 알게 되는데 그러한 측면도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풍수적인 측면도 있고 오행의 측면도 같이 있다는 점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최근에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더군다나 이제 보이스카우트 잼버리 그 대회가 옛날에 강원도에서 했다가 지금 이제 뭐 새만금 전라북도죠.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좀 실추가 되고 또 젊은 청소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고열에 시달리면서 하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왜 아무리 텐트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잼버리 이런 이렇게 더운 여름에 이것을 선택을 했는지 설령 여름에 했다 하면 좀 옛날처럼 강원도라든지 그늘이 있고 어느 정도 산악지대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뭐 평지를 통해서 텐트 치고 이런 생각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이렇게 온도가 상승을 하고 뜨거워진다. 앞으로 구운 시대, 기온, 온난화, 열대화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측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가 선진국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좀 퇴색이 됐고 또 음식 같은 거, 물 같은 것도 보면 지금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예산이 적었는지 아니면 누가 예산을 빼돌린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세계 10대 뭐 강국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정부 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정부가 실질적으로 주관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부분 모든 것을 물론 뭐 정부가 책임 당연히 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뭐 이렇게 정부가 모든 것다 책임지고 대통령이 모든 것다 책임진다고 하면 좌파들 논리라고 하면 물론 뭐 여기에 좌파군이 우파군이 이렇게 끼어들 건 아니지만 너무 일부에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정부를 공격하면서 이상한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누구를 이제 공격하기 전에 빨리 대책을 세워서 이 더운 무더운 여름날 더 이상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어떤 병이라든지 질병 뭐 이런 거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다 구운 시대 화기 열대 이런 거하고도 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최종 결론을 내기 전에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BS 뉴스에서 나온 건데요. 저도 이거 봤습니다. 중국 베이징이 140년 만에 폭우, 뭐 베이징 휘청거릴 정도다 그랬는데 뭐 휘청거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양의 1년에 내릴 양이 며칠 사이에 1년에 이제 반이 내릴 양이라고 합니다. 1년 내릴 양이 아니고 반 정도 내릴 양이 며칠 사이에 내렸고 또 베이징 같은 경우 그렇게 뭐 비가 많이 오는 곳이 아닌데 뭐 그렇게 됐다. 그리고 인근의 허베이성 쪽으로 그리고 작년에도 그 정저우 지방에 이제 엄청난 비가 내려가지고 우리나라 오송 지하차도에서 생긴 것처럼 갑자기 폭우가 밀어닥쳐가지고 댐이 터지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중국에서도 죽었습니다. 저도 그걸 봤는데
어쨌든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일상 다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뭐 열대화, 열대야, 열대화 이런 현상,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 그러면 해수면이 상승되면 당연히 이제 물에 잠기는 쪽이 있겠죠. 다행히 우리나라는 한반도 지형은 지대가 좀 높아서 지금보다도 물이 최소한 뭐한 5m 정도 해수면이 상승하지 않는 한 많은 곳이 안전한데, 뭐 실질적으로 지금 매년 이렇게 해서 약간의 몇 센치씩 해수면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건 사실인데, 그런 것도 한 자연현상이고 어떤 뭐 탄소 배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 탄소 배출 그런 것 쪽에 뉴스에 나오면 좀 실제로 그런가 이렇게 이제 휘둘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영향은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지구가 이렇게 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고, 그렇다고 하면 왜 이렇게 뜨거워지는지 그거는 태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때 우리가 사실 보면 여름과 겨울이 있을 때 사람들이 조금 착각을 하는데, 태양 이렇게 우리가 1년 사이에 돌잖아요. 가까이 있을 때 여름이 되고 멀어지면 겨울이지 않나, 그런데 반대입니다. 멀어져 있을 때 여름이고요, 지구하고 거리가 태양하고 가까이 있을 때가 오히려 겨울인데, 그런데 이건 이제 빛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게 변화가 오고 가까워지느냐, 또 태양의 흑점이 어떻게 활동하느냐, 이런 거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 때문에 무조건 그런 건 아니다라는 점, 그런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의 기후변화가 있는데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109년간 매 10년당 연평균 기온이 0.2도 상승을 했다. 그러면 10년당 0.2도니까 100년이면 2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왜냐면 온도가, 사람도 2도가 이상 올라간다. 체온 36.5도에서 38도 이상 올라가면 죽어버리잖아요, 잘못하면. 어쨌든 이런 영향이 있는데, 지금 오른쪽 보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태양 활동 때문이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태양은 지구 궤도를 기준으로 해서 항상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평균 기온이 상승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태양의 흑점이 어떻게 지금 변하는지, 그 흑점 활동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또 실제로 그 풍수 구운에는 목성과 그리고 토성이 지구에 또 영향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할 텐데, 어쨌든 앞으로 구운 시대는 당분간은 굉장히 뜨거워지고 더워지는 건 맞다. 맞는데 이제 거기에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장사를 한다든지 산업한다든지 어떤 뭐 했을 때 이제 그런 부분, 지구 열대와 현상에 관계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쓰시고, 풍수 기운적 화해 기운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풍수 구운 시대 중동과 동남아가 뜬다, 역시 거기도 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식을 하시는 분들 건설주를 지금부터 좀 사야 된다 그랬는데, 그런 영상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